안녕하세요. 낙오색소폰 저자 임희승입니다. 이번 강의는 레슨 42, 세댔다는 표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. 레슨 23에서는 한 박자에 세댔다는 표, 레슨 41에서는 반박자에 세댔다는 음표, 이번 레슨 42에서는 두 박자에 세댔다는 표를 공부하게 됩니다. 두 박자에 세댔다는 표는 두 박자를 3등분하여 소리를 내게 됩니다. 우리가 한 박자의 리듬꼴을 V표 하나로 본다면 두 박자는 V표 두 개가 되겠죠. 이 두 개의 V표를 3등분하게 되면 이렇게 큰 삼각형을 그려서 큰 정삼각형을 그려서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. 딴, 딴, 따, 따, 따. 딴, 딴, 따, 따, 따.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악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1번의 악보 첫 번째 마디는 2분 음표로 두 박자 동안 지속하시면 되겠습니다. 두 번째 마디는 두 박자에 세댔다는 표로 두 박자 안에서 3등분하여 소리내시면 되겠습니다. 두 박자를 크게 삼각형 그려서 연상하셔서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. 뒤에 악보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그 다음 아랫줄에 보시면 두 번째 줄 셋째 마디부터는 계속 세댔다는 표가 연이어 나옵니다. 따따따따따따따따 두 박자 이렇게 되겠습니다. 뭐 마지막 부분도 세 마디가 계속 세댔다는 표가 연결해서 나오고 있습니다.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메트로놈은 72템포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엔 두 번째 악보를 보실 텐데요. 여러분들이 세댔다는 표가 계속 연이어 나오면 어려워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악보를 살짝 수정해서 연습하면 첫 번째 마디는 세댔다는 표로 하시고 두 번째 마디는 싱코페이션으로 연습하시면 편하겠습니다. 그러면 따따따따딴따따따따따따 이런 리듬의 형태가 반복되겠습니다. 악보를 수정해서 연습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같이 한번 소리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메트로놈 템포는 72로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강의에서는 두 박자에 세댔다는 표를 공부하셨습니다. 뒤에 나오는 수록곡은 베사메 무초와 마이웨이입니다. 곡 안에 두 박자에 세댔다는 표가 나오기 때문에 레슨 42의 연습곡을 충분히 연습하시고 노래를 연습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